자, 여기 이곳은 자 여수하고도 돌산입니다. 돌산. 아, 정말 멋있네. 정말 멋있어. 해질 무렵 거리에 나와 차 마시면. 자, 저기 저곳이 자 거부순 대교입니다. 저기 주렁주렁 저 매달고 가는 저곳이 자 여수의 자랑 케이블카 되겠습니다. 애기섬 학살지. 1949년 6월 5일날 자 이승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자익생자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는데 여수의 보도연맹들은 거의 여수 사건 관련자들이었다. 자, 저희는 오늘 그 오동도에 가기 위해서 왔는데 마침 그 오동도 주차장이 만차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곳 그 터널 지나서 주차를 시키고 지금 터널을 지금 건너가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곳 오동도에는 저런 어마무시한 데는 아주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야. 마징을 선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1번지 즉토마징입니다. 자, 저는 지금 여수 오동도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비 온 뒤라 그런지 상당히 저 뒤에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입니다. 오동도 바람이 무섭습니다. 자, 오늘 오동도 동백이 보러 왔는데 동백이 얼마나 만큼 이쁘게 잘 피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헛동백이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쁘게 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동백이 많이 피가 있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 그런지 안타깝게도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런지 동백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동백 터널입니다. 동백이가 추위를 많이 타는지 자 아직까지 동백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 동백이가 조금씩은 피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피고 피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동백 오동도에는 동백이가 이렇게 생활한 것보다는 날씨도 춥고 가물어서 그런지, 자, 동백 꽃이 이렇게 간혹 보이지만 이렇게 지금 동백 군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하.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하나씩 핀 거는 참 이쁩니다. 동백으로서 굉장히 이쁜 이런 동백이 많이 피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피었습니다. 자, 저렇게 활짝 핀 저 곁동백은 저렇게 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피고 있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곳 오동도에는 이렇게 자 어마무시한 이런 동백나무가 굉장히 자연조화로서 이렇게 엄청 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야, 저런 나무 또 처음 보네. 정말 큽니다. 이게 나무, 그게 나무가 아니네. 동백이. 그런데 여기는 나름대로 이게 자 동백 꽃이 이렇게 좀 피어 있습니다. 자, 곁동백으로서 여기는 자 오동도의 포토존입니다. 엄마, 엄마, 먹어봐. 자, 오동도의 포토존입니다. 자, 차도 한잔 마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꽃기말을 걷자 가장 이쁜 생각을 나에게 주고 싶다. 일명 자 오동도 꽃길 찻집입니다. 찻집. 잠시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자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더 깊습니다. 동박새 꿈정원, 새꿈정원. 이야, 동백으로 이렇게 꽃잎을 주우다가 이렇게 꼭 바구니처럼 만들어놓은 참 이쁩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 동백이가 이렇게 이쁘게 피가 있습니다. 아주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피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이만한 동백이를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곳 오동도에는 해돋이 전망지로 가는데 보면은 자 이런 어마무시한 아주 큰 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이야 정말 이 나무가 저 뭐야 동맥나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열리지 같기도 하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거의 나무가 보면은 거의 뭐 열리지 나무처럼. 아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곳 여수 오동도에는 자, 이런 어마무시한 나무가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자, 오동도만의 어마무시한 이런 신비한 나무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자, 이곳 여수 오동도에는 이렇게 동백꽃도 보고요. 자, 이렇게 갯바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갯바위도 아주 그 오동도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자, 이곳은 산죽 터널입니다. 오동도에도 이런 자 산죽 터널이 있습니다. 아, 자, 오동도 동백섬. 자, 오동도 동백섬을 이렇게 자, 동백이 꽃망울이 이렇게 떨어진 것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조화를 해놨습니다. 아, 이뻐. 아따, 여기는 그래도 동백이가 그래도 제법 피어 있네요. 아따, 보는 거 이쁘다. 참 이쁘지요. 빨갛게 이렇게 참 이쁘게 피었습니다. 자, 동백이 원산지 하면은 이곳, 자, 여수 오동도입니다. 부산에 있는 동백섬이 아니고요. 자, 여수에 있는 오동도. 자, 동백이 군락지입니다. 자, 동백이가 어마무시하게 자, 이곳은 피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꽃 피는 동백섬에. 자, 여수 오동도. 자, 오리지널 자, 동백입니다. 곁동백으로서 아름답기로는 최고입니다. 자, 누가 지나가는 연인이 이렇게 저 쌍하트를 갖다 이렇게 다 동백으로 해놨습니다. 내 손 놓지 마. 너 예쁘다. 야옹, 아유, 예뻐, 야옹아. 아유, 얼마나 추우면 저기 우물트럭 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이곳은, 자, 오동도에서 바람이 분다는, 많이 분다는 바람골입니다, 바람골. 이야, 그림은 아주 뭐, 한 폭의 그림입니다. 동양하여 산수합니다.
보동도 용굴 전설. 야, 연농동, 연농천에 보동도 용굴과 동원다는 용굴이 있었다. 와. 여기는 동백꽃이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하하. 자, 이제 용굴 다 와갑니다. 자, 용의 전설이 있는 용굴. 보동도에 와야만이 자 용굴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곳, 이곳 용굴입니다. 자 이제 이곳 여수 보동도에 있는 자 용의 전설이 있는 자 보동도 용굴입니다. 자,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저곳이 용굴입니다. 저 용굴을 보니까 그 그제가 아니고 그 통영에는 해금강을 연상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바닷물이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자 용굴을 가까이 한번 봅니다. 용굴 제대로 생겼구나. 정말 아름답네.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들 보셨습니까? 자, 이곳 그 여수 오동도에는 그 동백이와 바람굴, 용굴, 기타 등대 볼 곳이 참 많은 곳입니다. 어저께 비 온 뒤라 그런지 이곳 그 여수 오동도에도 많은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